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밤새 아이들이 비를 먹었네요. 얘들은 진짜 여름 내내 물을 너무 제가 안 줘가지고 물을 안 줬는데도 괜찮죠? 예. 요렇게 비 한번 먹으면 활짝 이제 조금 낫네요. 어제는 완전 예. 양지는 애기들을 엄청 많이 냈네요. 이렇게 비를 머금고 아이들이 싱싱해졌습니다. 요 아이는 다시 이제 잘 통풍시켜가지고 또 예, 어쨌든 얘들은 밖에 있어서 가까이에 있어가지고 잘될것 같습니다. 비가 오늘도 계속 올 모양인가요?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데 통풍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신상 아이들 또 구경하겠습니다. 네, 색감이 너무 좋죠?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셨던 퍼플 샴페인입니다. 샴페인이 뭐 화이트, 또 핑크, 퍼플, 또 사과, 그냥 일반 샴페인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퍼플 샴페인입니다. 색감이 참 이쁘게 물이 들죠? 예, 얘가 가격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퍼플 샴페인 요럴 때 구입하시는 게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건강하고요. 해서 요때 한번 이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예, 샴페인이 아무 농장에 나가서 막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퍼플 샴페인. 여기 뒤에 캐라리언. 완전 짱짱 묵은 캐라리언. 예. 야, 이거 이 정도 먹으면 만원은 훌쩍합니다. 예. 이거는 진짜 만원 훌쩍합니다. 이거 정말 짱짱 먹어서 사장님이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딱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많지 않은 아이들은 다, 저 품절된 아이가 또몇개 있고. 예. 캐라리언 만원입니다. 수연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죠. 수연금. 예, 얘들은 물을 주고 지금 이제 햇빛을 보면 더 짱짱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몬타니아가 왔는데요. 우와, 몬타니아가 8,000원에 몬타니아를 구입할 수 있어요. 너무 작고 예리예리한 아기는 아닙니다. 예, 어느 정도 커서 키우기 좋을만한 아이들 사이즈입니다. 예, 요거 사각풀분 아시죠? 사각풀분에 예. 몬타니아가 가격이 좀 하고 키워놓으면 멋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몬타니아 정도는 키워볼 만한데 초보분들이나 가격이 세서 가지지 못하신 분들은 이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000원짜리 몬타니아는 없지요. 없습니다. 요 옆에 담비 있습니다. 담비. 담비가 그 색깔이 계속 물이 들고 있으면서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쁘죠? 예, 목대도 있고요. 예, 담비. 지나갑시다. 우와, 사이즈가 끝내줘요. 이게 4만 원 이상 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3만 5천 원에 나온 거예요. 예. 진짜 수영도 멋지고. 예, 대단하죠. 아이들, 금 있는 아이들도 많이 담겨져 있는 아이들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4만 원 정도 하는 아이를, 4만 원 하는 아이를 3만 5천 원에 나와서 얼른 데리고 왔지요. 예, 수량은 많이 못 데리고 왔어요. 그게 좀 아쉽네. 더 데리고 오기가, 예, 알아봐야 될것 같고. 원종 배시연입니다. 원종 배시연이 꽤 비싼 아이인데요. 꽤 비싼 아이를 4만 5천 원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아니면 제가 한번 키워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날카로움과 예, 수영이 잘 잡혀서 반듯한 아이로 데리고 왔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그 명품 창이죠. 원종 배시연이. 예, 이 아이 왔습니다. 35,000원. 나나우 꾸미니 예, 제이 거. 예, 왔습니다. 얼마나 짱짱하고 야물게 생겼는지 아이들이 대단합니다. 예, 얼굴도 많죠? 둘, 넷, 여섯, 일곱 개.
7개, 둘, 넷, 6개. 6개는 얼굴이 큰 아이들이고, 7개. 너 7개 맞니? 예. 요렇게 있습니다. 예. 나나 꾸미니 12,000원입니다. 예. 사이즈나 생김새 무금이 표가 조금 나지요? 저렴이 헤라가 나왔더라고요. 헤라가 나와가지고 오 정말 색감이 이쁘거든요. 정말 색감이 이쁜데 너무 여리여리한 아이는 아닙니다. 잘 크고 있고요. 이미 딱 자리를 잡아서 물듬도 전체적으로 10% 정도 얘가 물이 안 들면 애기면 좀 어두운 그 푸른빛을 돌거든요. 어두운 푸른빛을 도는데 얘는 벌써 안에서 분을 내고 가장자리에도 다 이렇게 분홍분홍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얘가 크면 정말 멋지거든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 자구들도 내고 합니다. 아예 안 내는 건 아니고요. 자구들을 한 번씩 내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예. 헤라. 네. 레드 다이아 변이 입고됐습니다. 레드 다이아 변이가 보면 여기 이제 금빛 납니다. 그죠? 금빛 나는 아이들로 이렇게 다 줄이 다 있습니다. 줄이 다 있어서, 예, 여보세요. 얘는 좀더 진하죠? 더 진하고 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사이즈도 큽니다. 레드 다이아 변이. 예, 금빛이, 줄무늬가 확확 들어가 있는 레드 다이아. 재 입고 돼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사이즈도 좋고 멋져요. 그래서 요걸 좀 계속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레드 다이아 변이 35,000원입니다. 저렴하죠? 예. 또 갑시다. 네, 지금부터는 하나 정도 있는 아이들 창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단품입니다. 카스트로입니다. 정말 잘 컸고요. 반듯하고 제가 분갈이 해줬더니 확실하게 예, 자리를 잘 차지해가지고 예, 뿌리를 확 내려가지고 멋지게 안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카스트로 2만원입니다. 예, 분갈이 된 상태니까 그대로 키우셔도 되고 다시 재분갈이 하셔도 됩니다. 카스트로 2만원에 10cm분에 이만큼 밖으로 삐져나왔죠. 그럼 대충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예, 10cm분에 이렇게 삐져나왔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트로이입니다. 비교되시죠? 앞에 아이하고. 예, 트로이는 층이 많습니다. 예, 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져 보이죠? 옆에서 보거나 위에서 봐도. 예. 그래서 얘도 분갈이 해준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 해준 아이는 자리도 잘 잡고, 또 물을 여름 내내 거의 뭐, 예, 굶기다시피 해서 물도 많이 안 주고 해서 단단합니다. 예, 물 많이 안 주고 키운 아이들이 단단하고 야무지죠. 트로이 2만원입니다. 또 갑니다. 자, 토스카입니다. 아, 토스카란다. 토카타입니다. 토카타도 분갈이 해줘서 얘도 물이 들면 지금 물 들고 있죠. 짱 멋집니다. 예. 손톱이 정말 날카로움에 예, 극치를 달합니다. 여기도 하나 있죠? 예, 요 아이는 두 아이 있네요. 다 분갈이 된 아이고요. 예,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요거는 12cm분에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크기인지, 대충 가늠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사라보니 슈퍼클론입니다. 얘도 분갈이 된 아이입니다. 여름 내내 여기에서 잘 자라서 자리를 잘 굳혔습니다. 예, 사라보니 2만원. 자, 또 넘어갑시다. 1930 슈퍼클론입니다. 2만원입니다. 얘는 노랗게 되죠? 예, 창이 노랗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여리여리한 애들, 요 뒤에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잘 크고 있죠? 건강합니다. 여린 아이들은 아기 때 많이 죽어요. 가요. 예,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이고,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이제 시작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아유, 이제 9월이라고 바람이 시원해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도 또 도전해보시고 또 실패해도 좀 이따가 다시 또 시작하면 되지. 뭐 실패가 뭐 대수니까 뭐 실패하면 또 시작하면 되지. 돈 드는 거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될것 같아요. 돈 드는 거 아니면. 그래서 저도 뭐 그냥 돈이 들어서 뭐 하는 거는 실패하면 좀 걱정되지만 돈 드는 거 아니라서 또 해보죠. 뭐한 오늘 정도 좀푹 쉬어보고 내일도 다시 너무 많은 거리 말고 한반 정도만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즐겁지는 않은 날들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하라 하면 안 되고, 예.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뿅.